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시원한 건축 한 잔을 선물하는 아키리카노입니다. 요즘에는 카페들의 규모와 특징이 다양해서 소비자들이 주말에 놀러갈 카페를 정하는 과정에서 늘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페는 정말 큰데요. 제가 가본 카페 중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간이 많아서 가볍게 둘러보고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그 카페 레드파이프로 가보실까요?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에 위치한 레드파이프는 무려 지상 4층 규모의 카페입니다. 심지어 루프탑도 있습니다. 단순히 층수만 높은 게 아니라 면적도 이에 걸맞게 넓어서 제가 가본 카페들 중 단연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카페의 베이커리는 물론 햄버거, 피자 등의 브런치 요리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레드파이프라는 카페 이름은 빨간색 배관이 아닌 붉은색을 띠는 밀의 한 종류, 레드파이프에서 따왔습니다. 이 밀은 유독 재배하기 까다로운 품종인데 레드파이프 카페는 레드파이프 밀을 정성들여 재배하듯 좋은 재료로 정성스레 요리한다는 그들의 철학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브런치 메뉴 피자를 주문했는데 레드파이프의 철학에 어울리는 정성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드파이프의 가장 큰 특징은 메스 디자인과 내부 공간의 연계입니다. 메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덩어리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는 건물들은 이렇게 박스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 건물은 요철 있는 메스들을 불규칙적으로 배열을 함으로써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메스 디자인을 가진 레드파이프. 레드파이프는 외부 메스 형태와 내부 공간이 적절한 균형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운데 솟은 박공지붕 형태의 가장 높은 메스, 그리고 그 우측으로 펼쳐진 다섯 개의 정방형의 메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가장 높은 메스 내부는 실제로 그 안에가 다 보이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 뚫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옆에 있던 정방형의 메스들 속에서도 다 일반적인 층고보다 높은 공간들로 단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 덩어리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정방형의 메스들로 인해 옥상에 다양한 레벨이 나타납니다. 내부도 충분히 넓은데 옥상까지도 외부 좌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벨이 다른 메스들 간 계단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재미있습니다. 레드파이프는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카페 좌석으로 활용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계단 하부에는 벙커라는 네이밍을 붙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작은 테라스에는 그네 형태의 좌석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에게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벽과 천장에 별도 마감이 없는 레드파이프는 기계 설비 및 전기 등 각종 배관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라는 특징과 맞나 노출 배관이 모세혈관처럼 카페 곳곳에 부착되어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설비와 조명은 꼭 배달이 되어야 하니까요. 계단 하부, 작은 테라스뿐 아니라 옥상까지 루프탑으로 활용되는 레드파이프에서는 대규모 공간이지만 보이드 공간이 많은 만큼 바닥 면적을 알차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드파이프에서는 맛있는 음료와 브런치뿐 아니라 시원한 건축의 맛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한번 바라보고 안에서 두 번 둘러보고, 아마 둘러보기만 해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다가올 주말을 이곳 레드파이프에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